자, 그럼 교육부가 제 멋대로 수정했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검찰 수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기자. 예. 앞선 보도에서 잠시 언급되긴 했습니다만 교육부가 마음대로 수정한 부분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문구가 수정되거나 추가되고 또는 삭제된 것이 200여 개가 됩니다. 특히 정치적인 부분이 수정된 것이 논란인데요. 예. 보신 것처럼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 외에도 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유신체제에서 유신독재로, 그리고 새마을운동이나 한강의 기적 같은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예. 반면에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는 분량은 2배 정도 늘었고 촛불 집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 정부 입맛에 고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예. 이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일을 실무 공무원 선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이 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지시를 내린 교육부 과장은요, 현재 해외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당시 교육부 수장이었던 김상곤 전 장관이나 차관 등 고위직은 별도의 소환 조사조차 없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예. 교과서를 200여 군데나 수정하면서도 이 장 차관이 모르게 할 수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사건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수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난해 6월이었죠.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요, 이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국정농단으로 규정을 짓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당시 교육부 측은 이 실무자의 처벌은 최소화돼 고위 공직자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사 의뢰 대상 자체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포함한 전직 청와대 공무원 5명, 그리고 교육부 8명, 민간인 4명 등 17명이었습니다. 자, 검찰은 수사를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이르면 8월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뭐 비슷한 경우 같은데, 이렇게, 예, 정부의 대응이 달라진 데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상곤 전 장관의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3월,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권이 불거진 지난해 3월에 국회에 출석했었습니다. 당시에 따로 지침을 준 적이 없다, 수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대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검찰 역시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권에 대해서는 상급자들의 개입에 대한 단서가 없어서 교육부 장관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고, 결국 현 정권에 대한 수사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그 사회 교과서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좀 미분적으로 이 덮기식 수사를 하다가 시간이 또 흘러서 나중에 또 이제 큰 문제로 터지지 않을까 하는. 예, 뭐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다음에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